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김하정 씨의 노래 사랑이라는 노래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에 그리고 서정적인 그런 무드 이런 것들이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역시 명곡은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많이 불려지고 사랑받는다는 점에서 시대와 문물은 변해가지만 역시 아름다운 예술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하정 씨의 아주 가장 전성기 때 만들어진 그런 노래인데, 자 먼저 멜로디를 한번 볼까요? 사랑이란 슬픈 길을 알고 왔어도 젊음의 꽃밭에는 찬비만 내려. 네, 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그 슬로우락 계열의 그런 아주 무드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슴 속에 있는 속 감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슴의 속 감정을 만드는 것은 입을 가볍게 닫고요, 콧노래를 부르듯이 네, 이렇게 은은한 속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위에다가 네, 이 노래 가사만 살짝 얹어버리면 저절로 노래가 된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이란 네, 복부를 받쳐놓고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살짝 섞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슬픈 길을 할 때 슬 밀어놓고 푼자 발음을 푼, 네, 배를 붙여서 흔, 푼 이렇게 해야지 배를 빼거나면 푼, 네, 아주 얇은 그런 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슬픈 길을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에다가 복부의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체중을 얹어주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이죠. 알고, 마찬가지로 콧자에다가 복부의 힘을 70, 80 정도로 주면서 대신에 소리는 절제. 알고, 뭐가 붕 하고 위로 떠오릅니다. 그죠? 네, 이런 것이 위로 붕 떠오르는 것은 비행기가 마치 이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활공법. 네, 이렇게 저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알고 왔어도, 네, 왔자까지 주르륵 활공을 시켜서 올려가지고 왔, 네, 왔. 여기서 또 거꾸로 활공의 반대말이 네, 활강이죠, 그죠? 그래서 활강법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활공시켰다가 활강시켰다가 참 재미있습니다. 네, 알고 왔어도 서도에 역시 복부 힘을 써 한 번 더 역시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게 되면은 보다 골이 깊은 그런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데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젊음에 그냥 젊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젊음에 각각 음정 하나하나에 체중을 툭툭툭툭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그 격조 있는 네, 수준 높은 그런 노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젊음에 꽃밭에는, 네, 꽃밭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발음 하나하나에 체중을 배힘을 실어줍니다. 찬비만 내려, 찬비. 네, 젊음은 열정적이고 그리고 그 꽃밭에는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그런 열정의 비가 내려야 될 텐데, 네, 이 사랑의 아픔을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찬비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찬비, 네, 이렇게 뒤집는 목을 써가지고 아쉬움과 네, 그리고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죠. 찬비만 내려, 운명이라 달래보는, 네, 운명이라 달래보는, 여기서 리듬이
딴따단 따단. 네, 달자가 한번 기둥을 세워주고 레버는 이거는 뒤에 독립된 한 음절로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운명이라 달래보는 배기의 천사. 자, 여기서 이 이제 노래의 주인공의 직업이 나옵니다. 배기의 천사. 네, 배기의 천사 하면은 그렇습니다. 아, 간호사를, 네, 간호사를 옛날에는 배기의 천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호사만 배기의 천사일까요? 그렇죠. 띵띵띵띵. 그렇습니다. 바로 웨딩 드레스를 입은 바로 나의 신부도 배기의 천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호사라기보다는 네, 배기의 천사는 바로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 꽃 같은 바로 나의 말하자면은 신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지금 결혼을 아마 약속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글쎄요, 상처를 받고 있나요? 자, 일단 뒤에 사연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배기의 천사 행여나 오실까 못다한 사랑. 아, 그 기다리는 님이 행여 오늘 밤에 오실까?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못다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배기의 천사. 얘는 복부의 힘을 최대한 받쳐가지고, 네, 120% 정도쯤 이렇게 배 힘을 받쳐줘야 아마 이런 100% 정도쯤 우리가 청중들한테 들리겠죠. 배기의 천사. 그 다음에 행여나.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여. 여기에 120% 복부의 힘을 주고 하나. 여기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120%의 복부의 힘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복성이 되겠죠. 그죠? 행여나 오실까 못다한 사랑. 거의 좀 울먹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뒤집는 목을 활용해서 아주 안타까운, 그리고 지금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밤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네,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표시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못다 한 사랑. 네, 못다 다가 길어지죠. 이렇게 어떤 말하자면은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 청중들한테 좀 감정 깊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음을 길게 늘려주는 것을 우리는 계류음, 서스펜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못다. 그 다음에 느렸으니까 그 뒤 박자는 어떨까요? 네, 느린 만큼 다시 또 당겨줘야 전체적인 박자, 마디가 넘어가질 않겠죠. 그죠? 못다 한 사랑 빨리, 예, 한 사랑 빨리 해줍니다. 아, 못다 한 사랑 그늘에 서 곱게 피다 지리라. 아이고, 세상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 여자 주인공이, 네, 정말 평범한 사랑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마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체념을 하게 되죠. 그 사랑했던 사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혼자서 그늘에서 피다가 그냥 그늘에서 시들어가는 그런 꽃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네, 이렇게 독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그런 독백이니까요. 상대방한테 굳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니까 소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늘에서 곱게. 자, 아무리 그늘에서 남모르게 이렇게 피었다가 지고 가리라, 그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하지만은 그래도 복받치는 스름이야 어쩔 수가 없겠죠. 끝에 가서는 그래서 복받치는 스름이 나옵니다. 피다
지리라. 이렇게 서름이 한번 표현이 되고 정지가 되는 것이 좋겠죠? 네. 자, 그래요. 아름다운 그런 이 오래 신부로 사랑받는 그런 꽃 같은 여인이 되고 싶어 했던 주인공. 그러나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정상적인 그런 사랑을 꽃 피우지 못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늘에서 피다가 그늘에서 그냥 지리라. 네, 이렇게 독백제로 얘기할 때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사인을 안고 있는 노래, 김하정의 사랑이라는 노래 오랜만에 공부를 했습니다. 참 명곡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 노래방 가시면 불러서 멋지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